엔트리 그레이드 건담의 라이트 패키지 버전이죠. 이걸 뜯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완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파츠의 조립 과정입니다. 이렇게 끼우면 무릎이 조립되었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대로 비닐 속에 완성된 상태로 엔트리 그레이드가 들어있고 비닐이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과정 자체는 그 파츠를 정위치로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화가 나는 과정이거든요. 밖에서 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 안에서 붙잡고 하려다 보면 좀 불편한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2시간 반 정도면 뭐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조립할 때 이런 일러스트에 가려져서 파츠가 들어있는 그 부분에서 터치 게이트를 뗄 때 그게 좀 안 보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뿔 같은 경우 뿔 끝부분이 터치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쪽이 처음에 뗄 때 금이 가서 나중에 조립하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뿔이 약간 짧게 완성이 되었죠. 가능하면 봉지를 안 구기려고 뒤쪽에서 조립하고 가지고 와서 완성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해도 표면에 구겨진 자국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비닐봉지 안에 완성된 건담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벽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장식용으로 쓰면 이걸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 공간만큼 평생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장식을 하기에는 비주얼이 좀 별론 것 같기도 해서 유리병 안에 든 배 뭐 이런 것처럼 고급스러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봐도 비닐도 꾸깃꾸깃해져 있고. 그래서 장식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뭐 기념으로 보관하는 정도로, 그리고 만들어보는 과정에 의미를 찾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엔트리 그레이드의 도색 장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쪽은 라이트 패키지 판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키트인데도 어떤 키트는 완성까지 되는 반면 어떤 키트는 평생 이 비닐봉지 속에서 인생의 어떤 갈림길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의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을 조립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 재미있는 도전 과제가 하나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때 이 정도고요. 재미삼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저도 해본 결과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대회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2시간 이상 진행되지만 대회 시간이